2017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14라운드 1경기입니다. 현재 1위의 포항 포스코캠텍과 4위의 경기 호방건설의 대결. 네, 역시 오늘 경기의 포인트는 경기 호방건설의 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였는데요. 그렇습니다. 포항 포스코캠텍은 팀 1위를 확정지었지만 이 개인 단수간 경쟁이라는 두 명의 선수가 어떤 성적을 거둘지가 이제 관심거리이고 네. 경기 호방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팀의 순위가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1국 장고대국과 3국 속기대국이 남아있습니다. 장고대국은 김채영 선수와 권주리 선수가 2국 속기대국과 동시에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3국 속기대국은 포항 포스코캠텍의 조혜연 선수와 경기 호방건설의 박지현 선수입니다. 네, 이 포항 포스코캠텍 팀의 조혜연 선수 이번 시즌 10승 1패입니다. 단 한 번 반의 패점밖에 없고 지금 상대 전적에서도 박지현 선수에게 7승 3패로 굉장히 좋거든요. 최근의 컨디션으로 보면 조혜연 선수가 조금 우세한 그런 객관적인 전력입니다. 두 선수의 한국 여자 랭킹은 조혜연 선수가 4위, 그리고 박지현 선수가 7위입니다. 네, 확실히 이번 정규리그에서의 박지현 선수의 5승 8패, 여자 랭킹 7위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성적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와 함께 이번 달 랭킹 발표에서도 한 단계 하락을 했고요. 박지현 선수가 팀의 일주전으로서 그리고 이 선수 굉장히 탄탄한 기량의 소유자이자 노력형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부진은 그래서 더욱더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고 팀이 포스트 시즌 진출은 확정을 지은 경기 호방건설팀 입장에서는 빨리 박지현 선수를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네. 두 선수의 기풍은 조금 닮은 면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두 선수 모두 전투를 마다하지 않으면서 좀 치열한 그런 수들을 구사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이 실전적인 기풍의 두 선수가 만났기 때문에 중반이 아주 치열할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조혜연 선수가 흑번으로 포석을 짜가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서 대국을 펼치고 있는 김채영 선수와 지금 이 대국을 펼치는 조혜연 선수 팀의 동료이자 현재 다승한 경쟁 중입니다. 네, 김채영 선수가 현재 11승 2패로 최종 선수와 공동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조혜연 선수가 10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난 시즌에 부강약품팀의 위징 채정 선수를 보는 것 같죠? 그 당시와 비견될 정도의 원투펀치입니다. 네. 10승과 11승. 어마어마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초반부터 조혜연 선수가 아주 신중하게 전략을 짜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밀어붙이기 정석을 하느냐 아니면 실전처럼 저렇게 평범하게 진행을 시키느냐 두 가지 선택이 있고 그 포석의 유행에 따라서 한때는 이수가 많이 쓰였다가 최근에는 거의 이쪽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뭐 어느 쪽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죠. 다만 한창 두어지던 때에 비해서는 이 밀어붙이기 정석이 최근에는 잘 볼 수 없습니다. 오늘은 어찌 보면 다소 평범한 초반으로 가고 있네요. 네. 조혜연 선수의 이 화점 그리고 우측으로 소목은 이번 시즌 내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조혜연 선수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포항 포스코캠텍 팀의 포석인데요. 백이 네 번째 수로 이쪽을 두고 두 번째 수로 이쪽을 뒀을 때에는 이쪽 눈목자로 두고 나서 이렇게 진행되는 포스코 팀의 포석을 제가 한 10번은 본 것 같습니다. 10번이나요? 네. 네.
이 보석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 선수들이 같이 머리를 좀 싸맨 결과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보면 뭐 전체 팀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각 팀에 한 명씩 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가 대략 보면 랭킹이 한 20위 정도에서 한 50위 그 사이의 선수들이 이제 코치를 대부분 맡고 있고요. 그래서 그 코치와 함께 팀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포석 연구라든가 최근 바둑 복귀를 한다거나 그런 시간을 갖는데 아마 포스코 캠텍 팀에서도 그런 시간에 그 포석에 대한 연구가 있지 않았을까 뭐 예측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포석으로 승률이 또 좋으니까 10번씩이나 나왔던 거겠죠? 뭐 일단 팀 승수가 워낙 많으니까요. 대부분 그 포석을 좀 재미를 봤다고 봐야죠. 지금 재밌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 들여다본수 이으면 그 교환 후에 이제 이쪽 걸치는 진행 예상이 되었는데 박지현 선수가 하나만 들여다보고 손을 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다음에 흑이 여기를 두고 백이 여기를 둔다고 거의 이 정도 형태로 결론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처리가 되고 흑이 이곳을 하나 걸치고 나서 받을 때 뭐 이곳을 한 칸 뛴다든지 혹은 이쪽 부근으로 두어 갈 수도 있고요. 이런 포석이 예상이 됩니다. 네, 걸쳐 가고요. 한 점을 젖혀서 가두는 교환은 언제든지 해도 되는 거죠? 뭐 당장 필요치는 않죠. 물론 이제 백도 어느 타이밍에는 이 젖히는 역습을 조금 노리긴 합니다. 그런데 당장 노리기에는 원래 이 형태가 나오는 것은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없을 때인데 이 교환이 백이 좀 손해라고 해서 당장 이쪽을 젖히는 수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흑이 한 칸 뛰어서 지금 좌변 넓히는 것을 염려해서 한 발 높게 받았고요. 이 높게 받는 수의 단점은 이쪽 다가서는 것과 이 3-3을 들어갔을 때인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이 좌변 쪽 당장 흑의 폭을 억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 견제하는 차원에서 높게 갔습니다. 우아기 쪽은 입구자로 받아두고요. 네, 단단하게 두었습니다. 조혜연 선수 바둑의 특징 중 하나가 실전적으로 두면서 일단 두터움을 좋아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마늘모를 둔 저수도 그런 느낌이죠. 예전에 일본 바둑에서 많이 나오던 수법이고 그리고 덤이 지금보다는 작은 시절에 저 마늘모가 많이 쓰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뭐 종종 쓰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전만큼 자주 보이는 것 같진 않아요. 저 마늘모가 가장 많이 나오던 것은 사실 1800년대 일본 바둑에서 그때 많이 쓰였었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혼인보 슈사쿠라거나 뭐 그런 역대급 기사들의 그 덤이 없던 시절의 바둑에서 저런 수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기성으로 불리우는 혼인보 슈사쿠가 이수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바둑에 룰이 바뀌지 않는 한 이수가 악수가 되는 일은 없다라고 했는데 룰이 좀 바뀌었죠. 덤이 생겼습니다. 네. 단단하게 입구자 둔 후에는 귀를 노려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좌변 쪽의 모양을 넓히기에는 박지현 선수도 좌하기를 한 칸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조혜연 선수가 실리로 돌아섰습니다. 네.
지난 시즌 서울 부강약품의 최정 선수와 위징 선수의 이 원투 펀치가 정규리그에서 12승 2패와 10승 1패를 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오늘 이 김채영 선수와 조현 선수가 모두 승리를 거둔다면 지난해 그 원투 펀치보다도 오히려 승수가 하나가 더 많습니다. 아... 뭐 엄청난 성적이 아닐 수가 없네요. 이건 기록이네요. 네, 뭐 여자 바둑 리그 역사가 그리 길진 않습니다만 여자 바둑 리그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 원투 펀치가 탄생할 수 있을지.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대국하는 조혜연 선수입니다. 네. 조혜연 선수는 올해 장고대국을 한 번도 나오질 않았네요. 네, 뭐 속기에서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실 감독 입장에서는 장고로 내보낼 이유가 없죠. 반면에 박지원 선수는 5승 8패 중 5승 중 4번을 장고대국에서 거둔 승리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박지현 선수가 이번 시즌 왜 부진한지 좀 이해가 되진 않는데 장고대국에서는 그래도 4승 5패를 기록했고요. 속기에서 1승 3패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던 지금 속기 대국이고 상대가 굉장히 잘 나간 선수이기 때문에 약간 부담을 아는 채 싸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네. 박지현 선수가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최근에 대국이 끝난 직후의 그 모습만 봐도 좀 알 수가 있거든요. 박지현 선수가 지난 라운드인가요? 그 김은선 선수와의 대국에서 또 패하고 나서 뭐 별다른 복귀 없이 이제 돌을 쓸어 담는 모습이었는데 보통 좀 견디기 힘든 패배를 당했을 때 선수들이 그런 경향이 있고 최근에 박지현 선수가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일주전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부담감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또 팀의 김윤영 선수의 활약으로 팀은 포스 시즌 진출에 성공했거든요. 네. 박지원 선수가 정규 시즌에는 조금 부진했지만 또 포스 시즌에서의 제 몫을 해준다면은 그 전에 그런 부진은 싹 다 잊혀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두 팀의 결과는 오늘 대결을 펼치지 않는 여수 거북선 팀과 서울 부강약품 팀도 좀 집중해서 보고 있겠죠. 아무래도 본인 팀들의 그 순위와도 연관이 지어지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이제 포스코 캠텍 팀을 응원하면서 좀 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런 상황에서 강다정 선수의 승리가 굉장히 컸고 김영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 내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막판 포스트 시즌을 향한 팀 순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좀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네, 이제 여수 거북선, 서울 부강약품, 경기 호반 건설팀이 순위 다툼을 하고 있는데요. 2등과 3등 다르고 또 3등과 4위가 또 다르죠. 네. 일단 뭐 2위 팀 같은 경우에는 바로 플레이오프에 직행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3, 4등보다 훨씬 유리하고요. 이 기본적으로는 야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위와 3위 팀이 먼저 겨루고 이제 승리팀이 2위 팀과 겨루고 마지막 챔피언 결정전에서 1위 팀이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그 기다린 팀이 이 포항 포스코 캠텍 팀으로 일찌감치 확정이 되었습니다. 포항 포스코 캠텍 팀은 이번 14라운드 1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꽤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네. 이제 그런 경우 약간 승부 감각이 무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겠죠. 보면 야구도 그렇잖아요. 이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한 팀이 기다리면서 오히려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바둑은 아무래도 그런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는 체력적인 부담은 없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이 3위나 4위에서부터 이제 앞으로 치고 나가는 팀도 그렇게 타격이 크진 않습니다. 또 바둑을 포함해서 모든 스포츠에는 기세를 탄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오히려 이 뒤에서부터 승리를 거두면서 올라가면은 더 승부호흡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초반은 일단 저하기에 들어왔을 때 박지현 선수도 좀 기세를 중시하고 실전적인 바둑을 두는 기사답게 일단 반발을 했고, 거기서 또 조현 선수도 가장 치열한 수법을 선택을 하면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통 이 형태에는 흑이 중국식 포석을 두었을 때 그때 그 화점 쪽에서 많이 나타나는 변화인데요. 오늘 실전은 흑백도 바뀌어서 그것도 주변의 배석이 완전히 달라진 채로 이런 형태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백이 좀 무난한 선택을 한다면 이곳이 되는데, 지금 이쪽 부근이 좀 넓기 때문에 약간 좀 이수가 아쉽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지현 선수가 이쪽을 젖히거나 좀더 능동적인 수가 없을지를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쉽게 두네요. 네. 고민을 하다가 갔거든요. 이 조현 선수가 워낙 치열한 바둑을 구사하거든요. 그럼 이런 재를 두었다가는 이세칸 사이와 이네칸 사이를 가만히 두고 볼 조현 선수가 아닙니다. 약간은 상대를 의식하는 듯한 그런 수이기도 합니다. 네, 아무리 조현 선수라도 여기서 바로 움직이진 않겠죠? 여기서 당장 이쪽을 움직이는 것은 뭐 이런 데를 교환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움직여서 얻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뭐 백은 쉽게 둔다면 젖히는 수, 좀더 흑돌에 압박을 가한다면 이런 쪽으로 갔을 때 흑이 이곳을 살림으로써 얻는 이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쉽게 처리를 한다면 지금 여기는 항상 이제 흑이 권리가 되는 자리이고, 차라리 이쪽을 선택을 하고 백이 이 부분을 제압할 때 이제 우변 쪽을 향하는 그런 진행이 보통이에요. 네, 다른 곳부터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단수를 쳐놨다는 것은 이쪽 부분을 둘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네, 조현 선수의 치열한 기풍이 여기서도 어떻게 나타날지. 네. 아주 예전에 뭐 신예 기사 시절부터 그랬죠. 조현 선수의 바둑은 전투적이고 치열하고, 그래서 본인보다 좀 랭킹이나 지명도가 높은 남자 기사들도 절대 방심할 수 없었던 그런 기풍의 소유자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우선은 무난한 진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현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이 천재 소녀로 아주 유명했었죠. 그래서 뭐 남녀가 같이 싸우는 이 초등학생 대회에서도 뭐 전국구 남자 어린이들에게도 전혀 밀리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고, 나이는 저보다 한 살이 어린데 저보다 입단은 한참 선배입니다. 조현 선수가 97년에 프로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벌써 입단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여자 기전에서 이렇게 뭐 다승한 경쟁을 펼친다는 것은 대단하죠. 네. 조현 선수가 역대 여자 바둑 리그에서의 거둔 승수만 하더라도 26승이나 되거든요. 네. 승률이 75%가 넘습니다. 그 평균으로 보면 한 시즌에 한 9승 정도는 꾸준히 해주고 있는 거죠.
네, 일단은 뭐 서로 자신의 모양을 잡아가면서 평범하게 처리가 되었고, 이제 남은 큰 자리라면 우변 쪽입니다. 30초 지금은 흑돌이 이곳에 왔기 때문에 오히려 조혜연 선수가 이 교환을 좀 아까워하나요? 처리를 안 하고 있어요. 네, 이쪽을 더 확실하게 눌러가고 나서 아예 이제 우변 쪽 모양을 넓히겠다는 생각입니다. 받아주면 뭐 최소 이 정도까지는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쪽을 향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데 들여다보는 것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일단 우변 쪽의 모양은 점점 구체화됩니다. 백출기를 시작했습니다. 흑의 의도는 확실히 보이는데요. 박지현 선수가 지금 이쪽을 어떻게 받을지를 고민하는 하나, 것과 아예 그냥 둘, 받지 않고 이쪽 셋, 갈라치는 것까지 넷, 좀 폭넓게 작전 선택이 가능해요. 일곱, 여덟, 아예 갈라치고 아홉, 이곳을 둘때 열. 1분 걸치고 남았습니다. 우변을 벌리는 것도 훌륭한 전략이 될수 있죠. 아직까지 이제 귀쪽은 맛이 조금 있습니다. 이곳에서 첫 번째 초읽기를 사용을 30초, 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그 수는 아예 예상을 안 했던 수인데 지금 나가는 수가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그곳까지 지키나요? 이것은 박지현 선수가 신경 썼던 부분은 이런 데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자세인데 당장은 그렇게 신경 쓸곳 같진 않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이쪽을 눌러서 지켜두더라도 흑이 30초, 여기를 나오는 하나, 선택은 되게 둘, 두렵지 않아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것은 이쪽을 쭉 미는 게다 선수고 지금 이런 곳도 선수고 중앙 쪽이 얇다고 볼수 없습니다. 받지를 않았어도 백이 충분히 싸움이 가능했던 곳인 거죠. 네, 약간 발이 느려 보이는데요. 굉장히 두터운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이 중앙 두터운 한 수도 조혜연 선수를 의식해서일까요? 글쎄요. 조혜연 선수와 대국을 펼칠 때 두터움 쪽을 선택하는 전략은 뭐이 선수의 기풍으로 보면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방금 전에는 30초, 하나, 두터움과 느림의 그 둘, 경계선에서 셋, 약간 느림 넷, 쪽이 다섯,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네. 조혜연 선수가 이쪽에 흑의 벽을 생각한다면 이제 협공하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었지만 받아두었고요. 달렸을 30초, 때 흑이 하나, 어떤 정석 선택을 둘, 할지 셋, 넷, 최근에 다섯, 유행하는 여섯, 이 정석은 지금 일곱, 해석에는 맞지 여덟, 않습니다. 우선 아홉. 축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 수를 선택할 것 같진 않아요. 그 전에 박지현 선수가 들어갑니다.
이건 침입을 유도하는 거죠. 며칠 전에 국가대표실에서 박지현 선수가 이 형태에 대해서 연구하는 모습을 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약간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뭐 다섯, 이런 변화가 굉장히 넷, 어렵거든요. 일곱, 여덟. 아, 주현 선수. 일단 상대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배석에 맞지 않는데도 이렇게 유도를 하니까 네. 오히려 피했습니다. 뜻대로 더 주지는 않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점점 귀 쪽에 흙의 모양을 압박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쪽은 뒷맛이 있어요. 지금 이곳은 흙이 받지 않는다면 여기를 두고 이쪽을 젖히고 호구 치는 것이 상용 맥점입니다. 이렇게 두고 나서 이쪽 끊는 것과 이쪽 붙이는 것을 이제 맛보기로 할 수 있습니다. 아, 패가 아니라 아예 살아가는 거죠? 네, 그냥 살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 호구 치고 단수 치면 이어서 이쪽을 지킬 때 이렇게 붙인다면 이건 쉽게 살아 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조현 선수가 받질 않았습니다. 이것은 박지현 선수도 뭐 이쪽 한두 수 정도는 좀 처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쪽을 노리겠죠. 붙인 것은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실리로는 흙이 굉장히 크게 얻었지만 이제 이쪽이 약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도 지금 장면에서 들어간 것은 역시 조혜연 선수답죠. 굉장히 실전적이고 치열합니다. 늘어서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끊어서 받아야 되나요? 여기는 늘어야죠. 셋. 네. 지금 끊는 것은 반대쪽을 돌파해 나와서 한 점을 잡더라도 이쪽이 너무 크게 다치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안 됩니다. 여기서 박지현 선수가 이쪽까지 젖히는 것은 하나 젖히고 주현 선수가 아예 그냥 여기를 지켜버렸을 때 이건 지금 양쪽으로 흙의 실리가 돋보입니다. 그럼 지금 귀로 가야 될까요? 노린다면 뭐 지금 타이밍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30초. 하나, 둘, 셋. 특히 지금 넷, 주변에 이쪽이 두텁기 다섯, 때문에 더더욱 여섯, 좀 노리고 싶은 자리입니다. 일곱, 여덟, 아, 느리게 둡니까? 지금 젖힌 이상은 여기까지 늘어야 되거든요. 평소에 박지현 선수의 기풍보다는 오늘 좀 느린 느낌을 줍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이건 뭐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는 생각이겠네요. 여기까지 이제 결정을 지어놓고 그 다음 네. 손 빼겠다는 생각입니다. 확실히 방금 저 상황에서 여기를 늘고 뭐 이런 데 교환이 되고 흙이 여기까지 지키면요. 이것은 뭐 박정환 선수급
그런 남자 정상권 선수끼리 대결하면 사실 그렇죠. 거의 백이 역전시키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포석의 대실패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두텁게 힘을 비축한 마당에는 뭔가 이런 약한 돌을 좀 노릴 수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처리를 한다면은 여기서 선수를 뽑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경기 후반 건설의 박지현 선수와 포항 포스코캠텍의 조혜연 선수의 대결. 자, 중반전 시작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포항 포스코캠텍과 경기 후반 건설의 1국 장고대국과 3국 속기대국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박지현 선수가 귀를 움직여가고 있는데요. 네, 이쪽 교환을 시킨 후에 기다렸던 이곳 터져나왔습니다. 이쪽을 두고 젖혔을 때 귀에서 백이 사는 것은 뭐 전혀 어렵지 않아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지금은 백이 이쪽도 강하고 이쪽도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통렬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처리가 된 후에 여기서 원래는 흑이 이런 곳을 젖힐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예 백이 여기까지 끊고 다시 싸우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흑이 중앙 쪽을 받아야 한다면 이건 백이 여기를 내려서면서 다음에 젖혀서 재차 공격하는 것을 노릴 수 있어서 이곳이 굉장히 큽니다. 30초, 하나, 둘. 일단 거의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여기를 두고 이 단수는 아껴놓을지 지금 단수 칠지는 조금 애매합니다만 대략 이런 정도의 형태로 30초 하나 결론이 둘, 나겠습니다. 네. 네. 다섯 여섯. 네, 일단 단추까지 쳤고요. 네. 어차피 이제 귀에서 백이 사는 것은 막지 못하고 흑이 이곳을 지키면서 그 다음 백의 공격도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것은 백이 살고 나서 나중에 여기를 들여다보고 공격을 왔을 때 상당히 흑이 좀 위험해 보이죠. 그래서 이런 곰마 형태를 만들기보다는 조금 더 좋은 자세를 중앙 쪽에서 잡아야 합니다. 여기를 호구 칠 때 이제 바로 끊는 것까지는 수익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흑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늘고 나서 이 상황에서는 이쪽으로 다시 백이 손이 돌아가야 되니까 하나, 여기를 두고 날짜로 덮어 씌우면 셋, 이것은 장문으로 잡힙니다. 다섯. 흑이 가만히 귀를 지키는 것도 집으로는 정말 컸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깨진다고 본다면 이 뛰어든 수로 이쪽 지키는 것과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뭐 조현 선수의 기풍에는 이 수가 더 맞긴 합니다. 네, 포석 단계에서는 약간 흑이 편해 보였었거든요. 지금 네. 이쪽에 이 흑이 열풍을 찔러가서 박지현 선수가 다시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그 수가 됩니까?
이순아, 앞서 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 상황에서 지금 여기를 넣는 것과 이쪽 단수 치고 날일자로 씌우는 것이 맛보기인데 과연 어떤 의도일지. 네, 일단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귀로 돌아와야 된다면 끊어두는 교환은 손해인 거죠? 네, 손해죠. 여기서 박지현 선수가 어떤 전략일지 모르겠어요. 별다른 대응책이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들고 수상전 가는 것이 안 된다면, 근데 이것은 모양이 지금 대기 수상전에서 이길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네, 지금 느니까 지금 초읽기 한번 사용했죠. 그 끊는 수를 결행하고 나서 여기서 초읽기를 한번 사용했다는 것은 뭔가 착각이 있었을 수도 있고, 지금 제 수읽기로는 백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을 받을 수밖에 없을 때 네. 중앙을 단수 치고 날일자를 씌워서 이것은 30초. 빠져나갈 곳이 하나, 없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근데 뭐 지금에 와서는 어쩔 수는 없죠. 그 상황에서 이제 백이 뭔가를 해본다면 여기를 선수 교환하고 이쪽을 끊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을 때 이 두 점을 버리고 이쪽에서 뭐 집으로 득을 보는 그런 전략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네. 당장 여기서 어떤 넘어가는 수법은 없기 때문에 백의 작전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지금 이런 데를 찝어도 아래쪽을 단수 치고 이곳을 잇는다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바로 이제 과격한 수가 나오는데 박지현 선수가 이 부분에서는 좀 착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붙이고 난 후에도 한참 다섯, 동안 여섯. 우아기 쪽 바라봤거든요. 네,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 활용을 지금 미리 먼저 없애는 거죠. 네, 저곳이 확실한 선수 교환이라면 더더욱 이쪽을 나가고 나서 두 점을 버리면서 활용하는 수법이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백이 여기를 끊지 않았다고 해도 흙이 지키는 자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완벽하게 어떤 모양을 갖추면서 지키는 그런 형태가 안 나오기 때문에 백은 그냥 살고 지킬 때 뭐 이런 급소 자리를 늘어갔다면 뭐 좀 장기전이 예상됐던 그런 바둑에서 지금은 다시 조현 선수가 조금 리드하게 되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그래서 넷, 상변 쪽을 다섯, 더 타이트하게 여섯, 두어 간 일곱.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지금 흐름이 약간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박지현 선수가 좀 강한 그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이쪽은 서로 크게 집이 날 자리는 아니고 대신에 이제 선수를 누가 쥐느냐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흑이 여기 결행을 지금 아끼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는 이쪽에 백돌이 조금 오게 된다면 그때는 젖히고 이쪽을 끊고 느는 싸움이 백이 아주 유리하게 변했습니다. 상황이. 30초. 그래서 조혜연 선수도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는 빨리 이곳 처리를 30초. 끝내고 나서 이쪽을 네. 젖혀야 됩니다. 지금 백이 받을 때 지켜가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이쪽을 받으면 바로 이쪽을 지키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백이 붙인 수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또 한 번의 강한 선택이 나왔습니다. 이건 조혜연 선수의 깊으로 봐서는 여기 무조건 젖힐 것 같거든요. 그럼 이렇게 돌파는 할 수 있지만 이쪽을 따라 나왔을 때 이것은 백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네, 역시 젖히죠. 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이쪽을 돌파하긴 했지만 이 상황에서 이제 흑이 먼저 성공을 가할 수 있고 정말 간단하게 흑이 여기 뛰어서 이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백이 흑집을 깬 것이 약간 약 다섯 집이 좀 넘는데 흑은 여길 젖히고 중앙을 빵따냄으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백이 잘 됐다고 보긴 좀 어려운 그런 형태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네, 지금 박지현 선수 모양이 좀 무너졌어요. 네, 이렇게 마지막 철기도 몰렸는데요. 저도 이제 바둑리그를 10년 넘게 뛰었던 경험으로 초반에 성적이 좋지 않았을 맞아요. 때도 분명히 몇 번 있었고요. 그러면서 셋, 지금 박지현 선수의 넷, 어떤 둔 선택이 여섯, 일곱, 그때 그 조급함이 생각이 납니다. 확실히 지금 이쪽을 끊는 것도 그렇고 이쪽을 두는 것도 그렇고 박지현 네. 선수가 이런 식으로 둘 스타일의 선수가 아닌데 좀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느낀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변화를 계속 만들어 가려고는 하는데 그 결과가 좋게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근데 지금 처리도 약간 그러니까 뭐 연장책이라고 하기에는 좀 악수고요. 이쪽을 그냥 이렇게 간다고 하기에는 타이밍이 너무 애매하죠. 박지현 선수가 뭐 지금 바둑 자체도 그렇고 약간 심리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모로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이쪽을 끊고 느는 것은 흐름 이상한 이유가 그냥 여기를 뒀어도 흑은 여기를 젖히는데 백이 지금 여기를 젖힌 겁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와서는 냉정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쪽 처리에서는 확실히 좀 당했어요. 조혜연 선수가 이쪽을 받으면 박지현 선수가 여기를 끊고 늘어서 이곳에서 30초. 좀 불리함을 넷, 뒤엎기 위한 둘, 그 전투를 셋,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번 남았습니다. 조혜연 선수는 고민이 되는 것이 이 장면에서 아예 이쪽을 젖혀버리고
여기를 돌파하면 이제 이쪽을 끊어서 뭐 이곳을 끊든 좀 더 안전하게 둔 다음에 이제 이쪽을 끊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두든 이 부분도 꽤 큰 자리거든요. 네. 여기는 돌파당했지만 이 선택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냥 귀를 받는 선택도 가능한 거죠? 하나, 가능하죠. 둘, 셋, 넷, 다섯, 일단 이쪽을 젖힐 다섯, 가능성이 좀 둘, 있어 보이는데요. 여덟, 애매한 타이밍에 연장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애매합니다. 지금 저수가 약간 애매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백이 받지 않았을 때의 어떤 확실한 제압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이제 여기를 두면 날일자로 덮어 씌워서 잡는 자세였잖아요. 그럼 이쪽을 나오면 나와서 끊으면 네, 손 빼죠. 이렇게 제압이 되는 자세였습니다. 그럼 항상 이제 여기를 집으면 이렇게 되는 자세예요. 물론 이제 백이 두지는 않지만 항상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네. 여기 이제 단수가 선수라면 이 귀가 그냥 잡히질 않습니다. 굳이 지금 둘 필요가 없는 곳을 둬서 약간 변화가 생깁니다. 박지원 선수 약간은 숨이 트이겠는데요. 안 그래도 지금 변화를 어디서 만들지 궁리하던 박지원 선수인데 이런 변화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죠. 물론 이제 조현 선수의 이수가 완착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지금의 유리한 상황에서는 이런 식의 변화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조현 선수가 이쪽을 붙이고 이렇게 만을 모으면 패는 납니다. 조현 선수가 그냥 여기를 젖히고 이곳과 이곳을 맞보기로 했으면 상당한 우세했던 그 흐름을 좀 네.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러고 또 그쪽입니까? 결국 잡으러 가지도 못했죠. 그럼 조현 선수가 이쪽을 안 받고 지금 여기를 젖힌 거니까 확실히 약간 방향 착오인 것만은 맞습니다. 이제는 백도 귀를 받아야 되겠죠? 네, 이제는 받아야죠. 이제는 붙이고 나서 흙이 늘어서 여기 단수가 된다고 해도 나갔을 때 아까랑은 달리 흙돌이 여기에 있으니까 아무런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잡히는 것은 크기 때문에 이제는 박지현 선수도 이쪽을 지켜둬야 합니다.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0초. 하나, 둘, 셋. 네, 아직 바둑의 둘, 흐름은 흙이 여섯, 좋습니다만 여섯, 일단 집으로는 일곱, 그래도 박지현 선수가 좀 했죠. 그리고 조현 선수가 지금 이쪽을 교환을 안 할 이유가 이제 와서는 아예 없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아끼는 것은 나중에 백이 이쪽을 끊고 역습을 가할 수 있는 그 변화의 여지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지금 아예 이쪽을 받질 않았습니다. 지금 더더욱 여기를 흙이 젖혀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당장 이곳을 백이 먼저 뒀다고 해서 한수로 강렬한 공격이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면 이제 여기를 늘어야죠. 그렇죠. 하나, 늘어서 둘, 이제 박지현 선수가 여기를 노릴 가능성은 셋, 있는데 네, 이제는 백이 지금 몇 번이고 손을 다섯, 뺐기 때문에 흑이 일곱. 이쪽에 다시 역습을 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인 수죠? 네, 이쪽을 지킨다는 의미에서는 비슷한 맥락인데 이수가 이제 앞으로 이한점 준동하는 뒷맛을 봤을 때는 좀더 공격적인 선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앞으로의 이 파란을 예고하고 있네요. 지금 여기도 안 받고 여기도 안 받았어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박지현 선수가 이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조현 선수가 유리한 흐름에서 계속 변화를 만드는 것은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조현 선수의 기풍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상대에게 좀 찬스를 내주는 면이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의 피해는 흑이 크니까 여기서 당장 싸우든 아니면 이한 점을 준동해서 싸우든 뭔가 새로운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중앙 쪽 백돌 상당히 넓어 보이는데요. 이한 점을 살려서 나온다면 물론 이제 백돌은 여기 있습니다. 흑이 밀어서 마지막 하나, 나올 때 둘, 셋, 계속 넷, 갈라간다면 다섯, 이쪽도 못 살아있고 여섯, 이쪽도 못 살아있고 일곱. 지금 이쪽도 활용이 많은 상황이니까 흑이 유리한 싸움이 될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박지현 선수는 이런 싸움이라면 지금의 흐름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이득을 보고 시작을 하는 거죠. 조현 선수가 지금 박지현 선수의 이곳 실수 그리고 이쪽 붙여서의 처리 계속된 실수를 확실하게 잡아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약간의 변화는 생겼는데요. 그리고 다시 한번 냉정함으로 돌아서네요. 네, 조현 선수가 지금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런 조현 선수에 대해서 박지현 선수는 지금 뭐 거듭 강공입니다. 그런데 그 수도 약간 무리스러운 선택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한 점을 일단 잡아놓는 편이 그래도 좀 쉽지 않을까 했는데 네. 네, 강한 선택을 했고요. 지금 흑이 한점 움직여 가도 충분히 가능할까요? 30초. 움직이는 것 하나, 가능하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확실하게 정리를 합니다. 여기를 백이 한 칸을 띄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여기를 안 받기는 좀 쉽지 않죠. 근데 이 상황에서 움직인다면 이 백돌이 지금 못 살아 있습니다. 양쪽이 다못 살아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싸움이라면 이것은 백이 무리네요. 박지현 선수가 좀 아직도 더 버텨야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는 좀 과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다시 백이 좀 이상해졌네요. 지금 여기 한 점을 살리고 이쪽을 흑이 둔다면 이 싸움을 견딜 것 같진 않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냉정한 선택은 이 중앙 쪽을 받는 것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를 백이 한칸띈 것이니까 선택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흑은 원래 이곳 잡는 수가 한수 마지막 가치가 하나, 있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번 더 귀를 두어 가는데요. 보통 이제 서로 팽팽한 상황에서의 전투가 5대5 싸움이라고 한다면 이제 불리한 쪽이 버티다 보면 뭐 4대6 싸움 뭐 이런 것을 할 수는 있습니다. 뭐 때로 3대7까지도 갈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약간 따라잡는 흐름에서 박지현 선수가 너무 과수가 나와서 이쪽 싸움은 제가 볼 때는 흑이 한 8대2 정도로 우세한 싸움이거든요. 지금은 조현 선수가 정확히 짚어가면 박지현 선수의 대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건드리기 앞서서 지금 먼저 한번 이 부근 처리를 물어보고 있어요. 되게 뒷만 나쁜 곳이 많습니다. 박지현 선수가 조금만 냉정했다면 지금 확실히 좀 따라잡는 흐름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흐름도 아니었는데 우상 쪽으로 파고 들은 것은 뭔가 형세 판단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상변도 반발을 해 가는데요. 표정에서도 지금 약간 박지현 선수가 평소보다 집중을 못한다는 것이 느껴지고요. 지금 이 부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쪽을 조현 선수가 어깨 짚은 이상 먼저 건드리겠죠. 당장 싸웠어도 백이 거의 대책이 없는 싸움으로 보여졌는데 이쪽에서부터 풀어갑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번 남았습니다. 조현 선수도 이 선택은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든 면이 있죠. 지금 백이 여기를 가는 순간 흑도 못 살아있는데 굳이 지금 8대2 싸움을 앞두고 이쪽에서 새로운 싸움을 걸어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뜩이는 수가 나왔는데요. 네. 유리에도 치열하게 두는 조현 선수 같긴 합니다. 네. 유리한데 마치 불리한 것처럼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이거 뭐 무조건 나가야죠. 다섯, 그리고 이렇게까지 다섯, 나가고 나서 일곱, 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아홉, 그때는 다시 한 번의 이 분위기 반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조현 선수가 여기도 두 점을 잡았고 여기도 잡은 상태에서 이 한 점을 살리는 순간 백이 이쪽도 못 살아있고 이쪽도 못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쪽 싸움을 마다하고 이쪽을 건드리는지는 조금 이해가 되진 않아요. 박지현 선수보다 조현 선수가 더 서 일어난 변화가 지금까지는 더 많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도 흑이 이쪽 싸움, 뭐 이쪽만 본다면 흑이 좋은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진 않지만 이쪽까지 연결을 짓는다면 싸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박지현 선수도 몇 수 전 상황보다는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이쪽 부분 정말 신경이 쓰입니다. 여기를 흙이 이렇게 빈 삼각으로 나온다면 지금 여기를 막아도 이쪽은 못 살아 있습니다. 막아도 젖히면 못 살아 있죠. 여기 들여다본다면 여기도 대책이 없고 지금 이쪽을 끌고 나오면서 이쪽까지 살려야 되는 백의 입장이 이 부분에서는 대위기인데요.
백이 먼저 손이 갈 타이밍이 나오지는 않나요? 근데 이제 이쪽을 그냥 무난하게 지키는 것은 흑이 한 번 더 이곳을 갔을 때 이 내점 쪽이 위험하니까 박지현 선수도 이쪽부터 건드려가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이제는 정말 여기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주혜연 선수가 이쪽이 아직 흙이 못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늘어서 지켰고 백이 이쪽을 받는다면 그때 재차 이 부분을 지켜서 이 내점을 공략하는 쪽으로 전투를 걸어갑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주혜연 선수가 선택하는 작전을 보면 계속 가장 쉽고 안전한 수를 많이 선택을 하고 있어요. 이쪽 붙인 수는 그렇진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계속 두터운 선택이고 네. 이 밀어간 수는 흑마가 조금 이상한데요. 이쪽을 그냥 지켜도 흑이 이쪽을 받는 모양이 있어서 항상 백이 이렇게 늘고 이쪽을 이었다고 보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흑이 안 그래도 여기를 있고 싶은데 백이 이렇게 밀어서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건 좀 이상하죠. 그럼 교환 없이 그냥 뛰어갔어야 됐나요? 교환 없이 일단 이쪽을 지켰어야죠.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지키긴 지켰는데 한 번 더 갈 수가 필요합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지킬 것 같고요. 여기 호구가 선수라면 이쪽 단수 실제 흙이 이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흙이 이 벽을 바탕으로 다섯 점을 공략하면 백이 상당히 험난한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일단 이 교환은 좀 아쉽네요. 교환 없이 그냥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 교환으로 인해서 더 열받았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중앙으로 지켜가죠. 이제 곧 조혜연 선수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과연 박지현 선수가 어떤 식으로 견뎌낼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